오늘 이슈는 베를린 집세 동결, 빨대 논란입니다. 매달 집세 내고 관리비 내면 돼. 월급은 그저 통장을 쏙쏙. 공감은 분들 많으시죠? 높은 임대료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 우리 세입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해외 소식이 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독일! 베를린시가 내년부터 5년간 집세를 못 올린다며 아주 파격적인 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요, 기존 세입자, 특히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내년 1월부터 5년간 동결된 임대료로 살 수 있고요. 2022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약 1.3%, 아주 약간의 상승은 허용이 되겠지만요, 이마저도 주택 대보수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대요. 베를린시가 이런 혁신적인 법안을 마련하게 된 건 역시나 서민들을 올리는 임대료 때문이에요. 2004년 이후 베를린시의 임대료는 120%가 상승했고요. 2017년에는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로 꼽히기도 했거든요. 도심 속 가족, 청년들이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를린시가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의 반발과 법안의 위헌 논란도 있지만요. 집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뭐 부러운 게 사실이네요. 부럽다.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구호를 빗댄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 누가 있는지도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트럼프 대선 캠프의 본부장 파스케이 씨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파스케이 씨가 음료를 마시다가 종이 빨대가 찢어지면서 옷이 더러워지자 진보적인 빨대는 필요 없다 라면서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심지어 지난 7월에는 트럼프 로고를 새긴 플라스틱 빨대를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팔아서 일주일 만에 46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4년 전 콧구멍에 빨대가 꽂힌 바다 거북의 안타까운 사연 다들 기억하시죠? 이후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종이 빨대 사용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종이 빨대에 대한 호호 불호는 계속 있어 왔는데요. 환경을 위해서 안 써야 하는 건 알겠지만 금방 휘어지거나 입에 이물감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트럼프 선거 캠프를 통해서 재점화된 빨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